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옥 고택을 수리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들장 놓는 것부터 영상을 쭉 찍었었는데요. 이제 그 집이 리모델링 공사 막바지에 왔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가는데요.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보이는 요 집이거든요. 들어가서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갑시다. 돌담 너무 정겹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에 고택도 상당히 이쁩니다.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담을 어떻게 쌓았을까? 대단해요, 대단해. 자, 이 집입니다. 와, 무지 산뜻해지지 않았나요? 여기 마당도 수도 다 다시 하고, 새로 흙을 돋았고요. 이 벽도 다 칠하고, 나무도 다 때를 밀고서 칠을 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갔습니다. 나무 결이 살아있네. 천장도, 이쁘죠? 뭐, 완벽 복원을 했습니다. 등이 참 이뻐요, 여기.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참 이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문이 있네. 열려라, 참깨. 얼라리? 하나 더 있네? 열려라, 참깨. 저기는 다락방일 거고. 와, 이쁘다. 미음자형 구조의 앞부분 안대문 옆에 방입니다. 구들방 이쪽에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요런 부분은 방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옷장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위에까지 싹 돌렸구나. 야, 이거 뭐, 때 빼고 광냄새가 팍팍 납니다. 여기도 참 이쁘죠? 아까 기와를 찍다가 저거를 봤어요. 여기가 400년 된 기와래, 400년 된. 보이십니까? 바위솔 같은 게 생겼어요. 누가 저 위에다가 심은 건 아닐 텐데,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데요. 와, 그렇게나 오래됐어? 집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앞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채. 여기는 보통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쪽 대문 양옆으로 구들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멋있어요. 마루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결이 살았을까? 와, 이 나무 두께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우와. 칠하고, 마루도 닦고, 결도 내고, 야, 멋집니다. 고리가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난번에 마당을 다 드러내고, 돌 깔고, 흙 깔고, 건물 내에도 바닥을 다 드러내고, 구들을 새로 놓고, 미장을 하고, 내부는 또 현대식으로 주방, 화장실까지 다 넣었습니다.
바깥에 외벽도 칠새로 하고 기둥이나 나무나 다 떼빼고 광내는 작업까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작업이에요. 정말 너무 이쁜 새 집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구두를 놓고 불 때는 테스트까지 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잘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완전 새 집이 되었어요. 이 정도 공사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겠죠? 또 한옥은 뭐 보통의 수리보다 더 많이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작업하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근한장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골집의 수리 1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집으로 다시 태어난 400년 고택에서 귀초만이었습니다.